어, 창문도 못. 다른 문제 높은 거 있어? 채점을 하세요. 다시 한번 말하자. 알겠죠? 이것만 한 건 채점한 게 아니야. 이건 채점이 안 돼 있잖아. 이건 네가 맞아서 표시를 안 했는데 채점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채점하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 이게 낙장인 게 있나? 그 다음에 공화국 추가로 그 변형 문제에 대한 요청을 좀 하신 게 있어갖고요. 그래서 그 일단은 교과서 변형 문제를 제일 쉬운 걸로 일단 준비를 했거든요. 제일 쉬운 거. 아마 여러분이 푼 실전 심화보다 더 쉬울 겁니다. 아마도. 일단은 기본적인 거 먼저 좀 하려고요. 그래서 자료를 일단 먼저 좀 나눠드릴게요. 교과서 이상과 합친 건데 분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난이도도 쉽고요. 아마 한 30분이면 다 풀 거예요. 그래서 답지랑 같이 해갖고 하겠습니다. 자, 준이야. 이상과 혼합이에요. 맞습니다. 드릴 게 좀 많아요. 일단은 작년도 11월 모의고사 2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올해 3월 모의고사 단어장입니다. 기본 단어예요. 고반 잘하시고요. 그때 파일 다 드렸으니까 더 필요하시면 여기서 가져가셔도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자습서입니다. 모델기 자습서. 안타깝게도 워크북은 아직 제작을 완료를 못했어요. 워크북이 좀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려갖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습서는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자습서 먼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빠졌나? 자, 갈 길이 아직 멀죠? 진도 나갈 게 아직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얼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 할 차례죠? 30번 할 차례인가? 듣게끔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네요. 일단은 최대한 한번 빨리 해보죠. 지금 우리가 대충 아직도 거의 한 20몇 개 남았거든요. 진도 나와야 돼.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아무리 못해도. 왜냐면은 다다음 주에는 이제 그 파이널 주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실 진도 나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다다음 주쯤에는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 그 참석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변형 문제 풀어보고 뭐 이제 도식화도 해야 되고 이제 할 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다다음 주까지 진도를 나가고 있으면은 좀 빡빡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다음 주까지 진도를 마치는 걸 좀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부터는 10시에는 못 끝날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우리가 주말에 보강해야 돼요. 일요일날 나올래요? 그건 싫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제 마지막 타임에 수업이니까 뒷타임에 뭐 더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그 진도가 끝난 상황을 좀 봐서요. 만약에 그 수업이 좀 이제 만약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늦게 끝났다 하면은 데일리 테스트의 일부는 집에 가서 제가 해올 수 있게끔 해줄게요. 대신에 그 정도는 내가 해줄게. 알겠지? 대신에 그 데일리 테스트는 당연한 얘기지만 다음 시간까지 해서 다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스프링 노트에 붙여져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한 명이라도 그게 안 되면 저는 안 할 겁니다. 무조건 새벽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남길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그 저기 주역고 1학년에 두 친구 그때 막 나와서 했었잖아요. 그때 주역고 1학년에 두 친구 새벽 1시에 갔어요. 참고로 말하면 네, 다 할 때까지 심지어 그때 다 못해갖고 다음날 오후 1시에 와서 이어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려면 다같이 잘해오면 돼요. 다같이 잘해오면 돼요. 잘하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몇 명만 잘하면 되거든요. 다 잘할 필요는 없고요. 이미 몇 명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몇 명만 잘하면 돼요. 몇 명만. 네, 몇 명만.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0번 볼게요. 바로 봅시다. 자, 첫 문장에 in order to로 시작하고 있는데 in order to 사이에 for 목적격이 껴있죠?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to be able to retain 자, 뭔가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 valuable pieces of information 그러면 가치 있는 정보의 조각들을 얻는다 뭐 보유하다 이런 거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Our brain, 우리의 뇌는 has to forget, 잊어야만 한답니다. In a manner, 어떤 방식으로요. That is both targeted and controlled. 그러면 targeted 된 거니까 뭔가가 목표로 된 거고 controlled니까 통제된 거겠죠. 그래서 뭔가 targeting이 되면서도 뭔가 이게 통제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요. 뭔 말이야 이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문장. 우리가 가치 있는 정보의 조각들, 가치 있는 정보의 조각들을 잘 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가 어떤 방식으로 잊어야만 된답니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되게 약간 모순적인 개념이죠? 잘 봐봐. 아니, 가치 있는 정보의 조각들을 잘 가지고 있으려면은 그러면은 까먹어야 된대요, 오히려. 딱 반대되는 개념이잖아. 그렇죠?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 retain과 뒤에 나와 있는 forget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잘 잊어버려야 된답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의 뇌가 뭔가 타겟 되면서도 통제되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되게 애매하죠? 타겟이 되면서 통제가 되는 방식으로라고 했는데 타겟팅 되면서 통제가 된다는 게 뭔데? 말이 애매하죠? 그래서 좀 더 내용 읽어볼게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Can you recall? 너는 기억할 수 있느냐? Your very first day of school 너의 학교에서의 바로 그 첫날을 기억할 수 있느냐?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초등학교 맨 처음에 입학했을 때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저는 기억나요. 저는 기억나요. 아, 저 참고로 국민학교였습니다. 맨 처음에. 군사입시. 제가 95년도에 입학을 했거든요. 1995년에. 이때가 이제 초일, 그러니까 국일이었죠, 국일. 네, 국일이었는데 96년도에 초등학교로 개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초2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학교를 이제 찍먹해본 세대. 네, 찍먹해본 세대가 이제 저희 세대인데요. 어쨌든 간.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기억이 나요, 저는요. 첫날에. 그 입학식 할 때 그때는 약간 전통이 있었어요. 되게 재밌는 전통이 있었거든. 뭐였냐면요. 졸업을 했던 그 6학년 선배들이 와요. 선배들이 와서 그 뭐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뭐지? 그 사탕 있잖아요, 사탕. 사탕 목걸이를 만들어서 그 이제 그 입학한 애들한테 걸어주는 거예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누나가 있잖아요. 우리 누나가 같은 학교였거든요.
근데 우리 누나가 그때 딱 졸업반이었어요. 우리 누나가. 그러니까 학년으로 따지면 저랑 이제 6학년 차이거든요. 우리 누나가.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와서 나한테 걸어주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다른 이쁜 누나들한테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누나가 와서 걸어주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아무튼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간 그래서 그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저는 첫날을 기억합니다. 어쨌든간 첫날을 기억할 수 있느냐. You must likely have one or two noteworthy images. Noteworthy 하면은 주목할 만한.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거든요. 내신에서. 자, 그러면 너는 아마도 여기서 most likely인데 여기서의 likely는 그냥 아마도거든요. 부사로서. 그러면 most likely니까 가장 아마도.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너는 가장 아마도 가지고 있을 거랍니다. 한두 개의 주목할 만한 어떤 이미지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래요. In your head. 너의 뚝배기 속에요. Such as putting your crayons and pencils. 너의 크레용과 연필을 넣는 것과 같은 너의 필통에다가. 그러니까 너의 필통에다가 크레용과 연필을 넣는 뭐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예시예요. 예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와갖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넣는 거 약간 그런 장면 같은 거 하나 생각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누나가 이제 이렇게 사탕 목걸이 걸어준 굉장히 불결했던 기억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 but 그러나 that's probably the extent of the specifics. 하지만 아마도 그것은요 아마 세부사항의 범위일 거랍니다. 세부사항의 범위일 거다? 이것도 뭔 말이야? 일단 넘어가 볼게. Those additional details that are apparently unimportant. 자, 분명히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은요 are actively deleted. 어떻게 된다? 적극적으로 삭제가 된답니다. 아,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과거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요 이게 되게 오래전의 기억은 어떤 굉장히 임팩트 있고 나한테 뭔가 꽤나 큰 의미가 있던 약간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래서 6살 때의 기억도 있어요. 30년 전인데 거의 6살 때의 나는 기억도 있어요. 이제 단편적으로 있는 거죠. 단편적으로. 6살 1년 내내가 기억나냐. 당연히 말도 안 되죠. 그거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6살 때 이런 일이 있었다, 7살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어떤 이제 그 한 해 중에 어떤 임팩트 있었던 그런 과거의 기억, 굉장히 오래된 기억,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럼 내가 기억을 못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분명히 중요하지 않은 추가 세부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뭐라고요? 적극적으로 삭제가 될 거라고요. 내 머릿속에서. 그래서 제가 또 기억나는 막 옛날 일들이 있어요. 제가 8살 때 생일이었는데요. 생일이라고 해서 우리 엄마가 저한테 10,000원이라는 엄청난 거금을 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 10,000원이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10,000원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공무원 월급이 800,000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공무원 월급의 80분의 1을 나한테 준 거잖아. 초일자리한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리 아들내미한테 거의 뭐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생일이라. 그래서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그 10,000원을 받아서 이제 어디 갔냐면요. 우리 학교에 이제 맞은편에 그 햄버거 가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친구들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내 생일 파티 초대를 했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 찐따여갖고 친구가 두 명밖에 안 왔어요. 아직도 기억나. 8살 때 우리 아들내미가 지금 9살인데 내가 그 나이 때. 야, 나 오늘 생일인데 내가 생일 파티 초대할게 같이 갈 사람 했는데 두 명밖에 없었어. 두 명밖에 없어갖고 그래서 이제 그 두 명 데리고 셋이서 가갖고 셋이서 햄버거를 막 먹었어요. 셋이서 햄버거를 먹었어요. 7,000원이 나왔거든요. 7,000원? 어. 그때 당시엔 가격이 그랬어요. 셋이서 햄버거 세트 먹으면 7,000원 정도 했어요. 햄버거를 21,000원 아니! 야, 단순한 것들아. 단순한 값어치가 아니라 그 정도의 임팩트가 있었다고. 그 정도의 임팩트가. 단순히 값어치로는 비교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햄버거는 되게 비쌌어요. 되게 비싼 거예요. 야, 한 사람당 거의 3,000원, 아니 한 2,000원? 2,000 얼마 정도가 되는 건데 야, 2,000원이면은 그때 당시에 한 2주는 살 수 있었어요. 최소. 예. 네. 그러니까 아무튼간 이제 그랬었는데 그런 이제 기억들이 이제 좀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게 건들지 마! 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첫 그런 이제 뭐 생일 때 이제 친구를 초대해서
처음으로 친구들끼리만 어울린 뭐 약간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나름 의미가 있는 그런 과거의 기억이겠죠.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요. 그 이후로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너의 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없어질 거라고요. 됐죠? The more you go about remembering the situations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너가 그 상황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또 more go about이라고 표현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볼까요? 그 상황을 계속 기억하려고 할수록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go about은요 일종의 go on과 비슷하게 해석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뭔가가 진행된다. 그래서 그러면 너가 상황을 기억하는 걸 더 많이 진행시키려고 할수록 됐어요?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 상황을 계속 기억해내려고 할수록 뇌에서 적극적으로 삭제가 된답니다. 적극적으로 삭제가 된대요. 기억하려고 하면 할수록 삭제가 된대요. 기억이 잘 안 나게 된답니다. 자, the reason for this. 이것에 대한 이유는 100절 이하인데 The brain does not consider it valuable to remember. 자, consider에 지금 투부정사, 진목적어 나왔고 이 감목적어죠. 그러면 해석이 없습니다. 뇌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해석 없고요. valuable,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래요. 뭐가? 투부정사가. To remember all of the details. 그 모든 세부사항을 기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치가 있는 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It is able to convey the main message. 자 그러면 주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한 뭐 예를 들어서 Your first day of school was great. 너의 학교에서의 첫날이 좋았다. 뭐 이런 것처럼 주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한 세부적인 것을 기억하는 건 뭐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에 주문장 더 나오는데 일단 다 읽고 정리를 해볼게요. 마저 읽고. In fact, 사실 studies have shown, 연구는 보여줘 왔어요, 대절 이하를. The brain actively controls regions. 뇌가 영역을 적극적으로 통제한대요. 어떤 영역을? Responsible for 하면은 뭐뭐를 담당하는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아요. 뭐뭐를 담당하는. 원래는 뭔가를 책임지는 이렇게 해석하죠. 담당하는 걸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Responsible for insignificant or mere memory content.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한 기억 내용을 담당하는 그런 영역을 억제한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한 말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안 중요한 거는 기억 못해. 계속 이거잖아.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안 중요하고 사소한 그런 기억 내용은 그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을 거 아니야, 뇌가. 뇌에 그 부위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한다고, 통제. 여기서는 좀 프레스 한다는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억제시킨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Restraining 의미로. That tends to disturb the main memory. 주요 기억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기억 내용이에요. 됐어? 아까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학교에서의 첫날에서 저한테 가장 의미가 있는 거는요. 사탕 목걸이를 걸어준 거였습니다. 이게 나한테 가장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 30년이 거의 지난 지금에도. 그러면은 그날 첫날에 교실에 들어가서 뭘 공부했는지, 선생님이랑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짝이랑 어떤 얘기를 했고요. 그날 몇 시에 끝나갖고 내가 몇 시에 집에 도착했는가. 이거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 왜? 상대적으로 쓸데없는 세부사항입니다. 됐어요?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럼 왜 쓸데없는 상황이 기억이 안 날까라고 했을 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그 쓸데없는 것까지 우리가 다 기억한다면 기억의 용량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세부적인 걸 기억하다 보면은 주된 기억을 방해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주된 기억. 그러다 보니까 이 주된 기억을 방해해버리는 그 중요하지 않고 사소한 부분을 억제시켜서 주요 기억을 최대한 오랫동안 살려주려고 한다는 거죠. 됐나요? 저는 이게 되게 학습할 때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어떤 지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러면 얘가 메인 메모리가 돼야 되거든. 근데 막 쓰잘데기 없는 거에 막 집착하다 보면서 여기를 막 파고들면서 이 막 이 비교적 덜 중요한 세부사항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만 집중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공부 방향이 잘못돼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죠.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the minor details, 그 사소한 세부 사항들은 vanish 한답니다. 사라진대요. More and more, 점점 더 사라지고요. 또 그러나 this in turn serves, 이것은 결국에는 serve 한대요. 도움이 된답니다. To sharpen the most important messages of the past, 과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sharpen 한대요. Sharpen 거 원래 날카롭게 하다, 처음에 날카로운 처음에야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뚜렷하게 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뚜렷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글이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글을 주제로 잡는다면요, 사실상 첫 문장이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더.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뭐냐, 우리의 뇌는 가치 있는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 세부적 정보를 삭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 이거 그냥 주제를 써도 돼요. 가치 있는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 사소한 세부 사항을 제거한다. 됐어요? 이거요, 이거.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들, 가치 있는, 사소한, 제거하다. 됐어?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됐나요? 뭐 valuable, invaluable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뭐 priceless, 뭐 important, essential, vital, 중요한 단어 많죠? 그런 거. 사소한, 뭐 minor, 아니면은 뭐 small, 뭐 아니면은 trivial, trifling 뭐 이런 단어들 있겠죠. 제거하다, 제일 쉬운 거 두 개만 생각해도 돼요. eliminate, get rid of. 됐어요? 뭐 아니면 remove 이런 단어 있겠죠. 됐어? 뭐 단어를 한번 좀 써볼게요. 여기 이 세 단어가 중요하니까 가치 있는, 여기다 아래다 쓸게요. 그래서 가치 있는이라는 건 결국에 뭡니까? 중요한이란 뜻이에요. 중요한. 그럼 가치 있는 거는 제일 쉬운 게 본문에 나와 있는 valuable. 앞에다가 in 붙여서 invaluable. 얘도 가치 있는이에요. 반대말 아닙니다. invaluable. 중요한 단어죠. 그 다음에 뭐 요 정도만 할 거예요? 하나만 더 쓸까? priceless 쓸까? priceless. 이런 거. 좀 내가 쓸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은 뭐 important 이런 거 너무 쉬우니까 뭐 significant 이런 단어도 좀 쉽잖아요. 중요한은 그냥 뭐 요 정도? vital? 아니면 뭐 essential? 뭐 요 정도? 요 정도만 쓸게요. 그 다음에 사소한. 자리가 없네. 여기다 쓸게요. 사소한은 딱 세 단어만 알면 돼요. small 이런 거 너무 쉬우니까요. 본문에 나와 있었던 minor. 그 다음에 trivial. 다시 쓸게요. 그 다음에 trifling. F가 두 개였나? 하나였나? 갑자기 헷갈리네. 하나냐? 두 개냐? 하나였던 것 같아. 그래? 아 잠깐만, 은준이가 말한 거라 믿음이 안 가고. 잠깐만 사전 좀 쳐볼게요. 아 네. 가끔 이런 게 좀 헷갈려서. 아 하나군요. 하아... 누구야 하면서. 당연히요. 가끔 헷갈려 이런 게. 그 다음에 제거하다. 뭐라고? 아니야, 얘기해. 얘기 안 하면 없애버릴 거니까. 뭐라고 얘기했어? 아우 말만. 아 그래? 내 귀가 이상하지 그러면? 네. 아 그래? 이따가 돌려본다? 영상 돌려본다? 아 이제 직접 뒷짐해가지고. 아 그래? 알았어. 나 단어 요 정도 쓴대 이거. 자, 전체 내용은 간단해요. 전체 내용은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 비교적 사소한 세부 사항을 제거한다. 세부 기억을 제거한다. 결국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글을 읽어보면은 다시 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처음부터 읽었을 때는 이게 도통 뭔 소린가 했을 겁니다. 아까 읽었을 때. 근데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은요, 뭐랍니까? 가치 있는 정보의 조각을 기억하기 위해서래요. 그럼 가치 있는 정보를 우리가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뭔가 타겟되면서 통제된 방식으로 잊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타겟되면서 통제된 방식이라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중요한 어떤 핵심이 있으면은 이 핵심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타겟팅 해갖고 이 부분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 사소한 부분을 제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알고 보면은 사실은 되게 쉽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예시를 말했고요. 또 이해가 안 될 만한 게 뭐가 있었을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가 주목할 만한 뭔가 이미지가 한두 개 있었겠지만 근데 그거는 세부사항의 범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서 이 세부사항은 뭐다? 삭제된다. 그럼 여기서 삭제된다 이런 단어가 중요하겠죠. delete 같은 단어, 제거랑 관련성이 있는 단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삭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엔 무엇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부사항이 아니라 좀 더 가치 있는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청장은 주제인데요, 사실 이 글을 통해서 그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결국 임팩트가 나왔던 요 문장, 요 문장을 사실 요지라고 봐도 돼요. 됐죠? 자 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사실은 요지라고 봐도 됩니다. 이 마지막 두 문장이 사실은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그 사소한 세부사항이 점점 사라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이 세부사항들, 이 좀 불필요한 것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 핵심적인 알맹이만 이렇게 남게 된다라는 게 이 글의 전반적인 주제니까 결국 이 두 부분이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은 31번 질문으로 갈게요. 자, 다 지우고 바로 봅시다. 첫 문장. The elements any particular animal needs. 어떤 특정한 동물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은요, are relatively predictable 합니다. 즉,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하대요. 특정 동물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은 예측 가능하대요. 예측 가능하다. 뭔지 아직 모르겠어요. 좀 더 볼게. They are predictable. 그것들은, 즉 그 요소들은요, 예측 가능하답니다. 한 번 더 얘기했어요. Based on the past.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이 가능한데, 즉 what an animal's ancestors need, 어떤 한 동물의 조상이 필요로 했던 것이 is likely to be 뭐뭐의 가능성이 있다. what that animal also needs, 그 동물 또한 필요로 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됐어? 그러니까 어떤 동물들이 원하는 바가 있을 거야. 근데 그 동물들의 원하는 바를 우리가 예측을 비교적 하기가 쉬운데 어떻게 예측을 하면 되느냐? 이 예를 들어 어떤 강아지가 있어. 그럼 이 강아지가 원하는 바가 뭘까? 한 100년 전에 아니면 뭐 하다못해 10년 전에 우리가 강아지를 기를 때 이렇게 했었다. 얘네들은 이런 걸 좋아하더라.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럼 얘네도 이걸 좋아할 거다 하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상의 어떤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동물이 원하는 걸 알아챌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therefore 따라서 그 맛에 대한 선호는 can be hardwired. hardwired 하면요, hard는 단단하게고 wired는 연결된 거잖아요. 선 같은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약간 의역하면은 타고난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얘 자체가. 왜냐면은 단단하게 엮여져 있으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풀리지가 않는 거야. 성향이 고정되어 있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맛에 대한 선호는 타고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한번 생각해 봐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요, 동물이 원하는 바, 어떤 동물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원한다라는 거의 범주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원하는 것의 범주를 좀 더 구체화한 게 바로 맛에 대한 선호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재를 좀 정리해보자면 처음에 소재는 뭐였습니까? 특정 동물이 원하는 것이겠죠. 특정 동물이 동물이 그랬어요. 동물이 원하는 것. 이거는 뭐가?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측 가능.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의 범주가 너무 크니까 이거를 구체화합니다. 구체화. 그 구체화한 게 무엇입니까? 맛, 선호도가 되는 거야. 됐어요? 맛에 대한 선호도. 예측이 가능하대. 이 예측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다? 그 선조의 선례를 보면 되니까요. 됐죠?
일반적으로 개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더라.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지금의 개들도 이런 걸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겠죠.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 개체마다 좀 차이는 있으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좋아하잖아. 여기에서 혹시 고기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맛이 없어서 고기가 싫은 사람이 있어? 지원쌤 제외하고. 여기 중에 계세요? 없잖아요. 물론 고기 중에서 내가 이걸 좀 더 좋아해, 저걸 좀 더 좋아해, 이 개인의 선호도는 당연히 있겠죠. 나는 치킨이 더 좋아, 소고기가 더 좋아, 이런 차이는 있겠지. 근데 좀 넓은 범주로 했을 때 나는 고기가 맛없어서 싫어, 이런 사람은 있냐고. 없을 거라는 거야. 웬만하면. 웬만하면. 됐어요? 왜? 옛날부터 좋아했으니까. 옛날부터. 그 왜 옛날에 그 유명한 일화도 있잖아요. 그 조선시대 때. 그때 세종된가 언젠가. 그 사람들이 이제 소고기를 하도 좋아해갖고 이제 소 도축하지 말라고. 그거 잡으면은 뭐 곤장치고 니네 조져버린다고 이렇게 왕이 이제 막 계엄령 내리고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당연히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구나 라는 거를 간단하게 알 수 있잖아. 단편적인 예시로서.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조상들이 고기를 좋아했으니 우리도 좋아하는 거예요. 대부분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맛의 선호도라고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타고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트륨을 생각해봐라 하면서 여기서부터 예시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The bodies of a terrestrial vertebrate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terrestrial 하면은 원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그 지구의 뭐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지형 뭐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이제 terrestrial 그다음에 vertebrate라고 해서 육생 척추 동물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런 단어는 그냥 해석을 위해서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어쨌든간 육생 척추 동물의 몸은 뭘 포함해서 포유 동물의 그런 것들, 즉 여기서 그것들은 당연히 앞에 나온 몸이겠죠. 그 포유 동물의 신체를 포함해. 육생동물의 이제 신체는 tend to have, 가지는 경향이 있답니다. A concentration of sodium, 그 나트륨의 어떤 집중도, 여기서는 농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중되어 있는 정도니까. 농도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답니다. Nearly 50 times that of the primary producers on land plants 라고 나왔죠. 즉, 어떤 땅에 있는 것, 즉 식물에 primary producers니까 주된 생산자의 그것에 비해서 거의 50배가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포유동물, 그러니까 그냥 포유류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인간을 포함한 이런 여러 포유동물, 육생 척추동물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육지의 주된 그런 생산자, 즉, 식물이 되는 거죠. 이 식물의 나트륨 농도보다 거의 어떻다? 50배나 되는 그 나트륨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대요. 우리 인간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 this is part. 이것은 부분적으로 because 뭐 때문에 그러냐? 그 척추동물이 바다에서 진화를 했기 때문이래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진화를 했다는 자체가 뭐야? 바다는 기본적으로 소금기가 있고 이제 그 농도가 있잖아요. 나트륨 농도가. 거기에서 진화를 했으니까 이제 이 신체의 나트륨 농도가 높은 편이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And so, 그래서 evolved cells. 그게 세포를 진화시켰기 때문이랍니다. 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어떤 성분에 의존한 세포를 진화시켰대요. 어떤 성분이겠습니까? That were common in the sea, including sodium이니까 그 어떤 이제 나트륨을 포함한 바다에서는 흔한 그런 성분이 되겠죠. 바다에 굉장히 흔할 거 아니야, 나트륨 성분이. 그러니까 그런 성분에 의존하는 그런 세포들을 진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나트륨에 대한 그런 이제 좀 농도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Remedy라는 표현은요 원래 치료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차이를 치료하기 위함 좀 어색하죠. 여기서는 그냥 해결하다 정도를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차이냐? Between their needs for sodium. 그러면 나트륨에 대한 그것들의 욕구와 that available implant 그 식물에서 이용 가능한 그것 됐어요? 그러니까 나트륨에 대한 어떤 나트륨을 섭취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나트륨 그 사이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herbivores can eat 50 times more plant material 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요 herb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얘가 초식동물이라는 뜻인데요. 이 초식동물이 먹을 수 있답니다. 50배만큼 더 많은 식물 재료, 식물 자원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거를 섭취할 수 있답니다. 뭐보다? They otherwise need.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필요로 하는 것보다 그리고 eliminate access 그런 초과분은 배설한대요. 자,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내용을 정리할게요. 자, 동물들의 특정 맛에 대한 선호도는 타고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 문장 있죠, 요 문장. 여기가 사실상 그의 주제예요. 됐어?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글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특정 맛에 대한 선호도 이게 어떻다? 타고난다. 이거는 뭐가? 선천적이다. 이게 뭐라고? 이게 주제예요, 주제. 이게 주제가 되는데 지금 맛 선호도에 대한 선천적인 특성에 대해서 지금 다른 말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포유동물을 포함해서 여러 육생 척추동물의 몸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어떤 나트륨의 농도, 그러니까 나트륨이라는 걸 기반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구체적인 예시로 거의 50배가 되는 그런 나트륨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부분적으로는 척추동물이 바다에서 진화했고 바다에는 나트륨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트륨 농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이 얘기를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나트륨에 대한 어떤 그 나트륨 농도가 이제 애초에 높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겠죠. 그런 육생 척추동물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 욕구와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나트륨의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 초식동물의 경우 초식동물은 풀 뜯어먹는 애들이잖아. 그러면 이 초식동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떼기를 50배만큼을 먹어야겠죠. 그렇죠? 단순 계산하면요. 풀떼기를 1이라고 치면은 그 이제 육생 척추동물은 50배만큼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50배에 해당하는 나트륨을 얘네가 뭔가 이제 욕구를 충족하려면은 50배만큼을 먹어야겠죠. 그렇죠? 풀떼기 하나 먹으면은 나트륨 1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50이 채워져야 되니까 당연히 50회만큼은 섭취를 해야겠죠. 만약에 더 먹는다. 그럼 어떻게 된다? 초과분을 배설한다. 라고 내용이 나왔고요. 자, 이어서 볼게요. Or 또는 They can seek out. 그들은 찾으러 다닐 수도 있답니다. Other sources of sodium. 즉, 나트륨의 다른 원천, 다른 공급원을 찾으러 다닐 수도 있대요. The salt taste receptor. 자, 짠맛을 내는 수용기래요. 그러니까 짠맛 수용기가 rewards animals 동물들에게 보상을 해준답니다. For doing the latter 후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요. 여기서 말하는 그럼 후자는 뭐에 해당되겠습니까? 지금 후자에 해당되는 게 전자에 해당하는 건 뭐였어요? 요게 전자였어요. 전자 초식동물이 뭐 한다? 50배만큼을 섭취를 한다. 식물을 아니면 어떻게 한다? 다른 공급원, 다른 나트륨의 공급원을 찾으러 다닐 수도 있대요. 이게 후자가 되겠죠. 그러면 짠맛 수용기는요, 후자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동물들에게 보상을 해준답니다. 즉, seeking out salt, 소금을 찾으러 다니는 것에서요. In order to satisfy their great need, 그들의 엄청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금을 찾으러 다니는 것에 대해 동물에게 보상을 해준다. 이러고 끝났거든요. 자, 이게 뭔 말인지 좀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초식동물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그 이제 이 나트륨의 이제 그 어떤 뭐랄까 농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 농도가 일반적인 이제 그런 식물에 비해서 워낙 이제 농도가 높다 보니까 얘들은 그걸 기본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야. 우리도 왜 MSG 들어간 맛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육생 척추동물 중 하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짠맛을 선호하게끔 돼 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구조예요. 우리 인간도 그렇고 다른 대부분의 초식동물도 그렇답니다. 근데 이 나트륨을 채우기 위해서는 뭔가를 먹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식물만을 먹기에는 너무 많이 먹어야 돼. 50배만큼을 먹어야 되니까 단순히 계산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에 대한 해소를 그 갈증을 해소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먹을 거를 먹음으로써 해소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토끼가 풀떼기만 뜯어 먹어. 하나 먹으면 1만큼 채워져. 그럼 풀떼기를 50번 먹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소금 먹는 거야. 토끼가 그냥 소금을 먹어. 그럼 뭡니까? 그 나트륨의 다른 공급원을 찾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짠맛 수용기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약간 짠맛을 빨리 먹어라 라고 말해주는 그런 어떤 감각? 그런 본능?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짠맛을 안 먹으면은 내가 막 미칠 것 같아. 왜?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평생 앞으로 살면서 소금 없이 여러분이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도 전부 다 짠맛 수용기가 있어요. 짠맛 수용기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짠맛을 수용하지 않으면, 섭취하지 않으면요,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세팅돼 있다고 모두 다. 그러니까 이 짠맛 수용기가 계속 우리를 자극시키는 거야. 빨리 짠 거 먹어, 먹어, 먹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자극을 하는데,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 이 후자의 경우에는요, 이 짠맛을 먹으려고 하는 엄청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 소금을 찾으러 다니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이러고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는 뭐 사실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해석하기 좀 나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아쉬워요. 이 본문 기준으로는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소금을 찾으러 다니는 거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라는 건 이 보상한다라는 게 뭘 말일까?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거든요. 해석하기에 따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대체 식품으로서 이제 나트륨을 섭취를 한다는 것 대체 식품으로서 이제 나트륨을 섭취한다라는 거니까 뭔가 그 욕구를 뭔가 좀 뭐 줄여주는 뭐 이런 보상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를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감각을 뭐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뭐 보상을 한다는 건지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이 문장만으로는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글에서는 요 문장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핵심은.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나트륨을 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짠맛을 선호하고 좋아하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짠맛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냥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그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세 번째 문장에 나왔던 맛에 대한 선호도는 타고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게 결국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시화나 뭐 주제 제목 요약 이런 거는 제가 다 해놨거든요. 대부분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때 한 번에 또 그 정리를 해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목표는 이 11월 고2 모의고사 끝내는 겁니다. 네. 오늘의 목표예요. 그냥 로그 만든 수업자랑 로그 실생활에 사용하는 예술화 같은 제가 썼어요. 페이트가 로그 실생활에 쓰인 로그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 지진율 있잖아. 정도? 뭐라고 해야 그거랑 뭐 있던데? pH 있어. 맞아, 이건 진짜 진지하게 말파이트 딜 직전했죠. 나 이 딜 참수 이참수 옛날에 이참수 했잖아. 말해봐. 야, 준이 좋아. 준이야, 써 그거 주제탄 거 말파이트 딜 계산한대. 아니 그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써서 계산한대. 오, 나쁘지 않대. 그 이참수가 옛날에 했었어. 그 영상 있어. 딜이라는 게. 야, 수아 하나만 하자는 거. 어제 중에 이번에. 야, 완전 더 쉬워. 생각? 완전 더 쉬워. 아니 무조건 주제탄 얘 좀. 나는 저런 경우가 더 쉽지 않아. 수학자 이런 거 써야 돼. 주제탄 거는 그냥 네이버에서 좀 찾아가지고. 그거에 막 그냥 무강통 직성으로 쌓다는 게 그러니까 아니
불가능해. 싹다닐 것 같은데. 문제 될 것 같아. 하나만 들고 거기서 대충 이것저것 소설을 진행하고 쓰고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숫자랑 말만 바꿔주면 되잖아. 아, 저희는 정말 다음 답지 없는데요? 네, 다음 답지 돼? 뭐? 다음 답지 어... 아니, 몰랐어. 은비야, 다음 답지 있냐? 어? 다음 답지? 진짜 안 왔는데 야, 수학생 주면 얼마 그래? 그거 나 10분 20분? 20분? 어. 다음 답지 있는 사람 뭐? 어? 다음 답지 20분에다가 영원 시간 지금 다시 왔는데 한 시간만 쓰면 귀찮아. 귀찮다. 그 인텔의 문양 바꾸고 태그가 알겠다. 문양 아직 넉넉한 이유? 뭐라고? 인텔의 문양 아 진짜? 태그가? 태그 직원 니네 말이야? 아니 상탐이야? 여기 저 거기 우리 엄마가 쓴 건데 이거? 그러니까 인텔의 문양 바꾸는 바람에 우리 엄마가 쓴 건데 가오 왜? 주제 탄 거 뭐 했다고? 나 로그 만든 사람 나 주니어 누구야? 주니어 누구야? 민환이한테 이메일 보내라는 거 아! 어 그거 너랑 같이 가는 누구냐? 던지러 예쁘진 않잖아. 처가는 바랄 것 같아. 알겠는데? 근데 너 이상한 고양이 때문에 애썼는 거야. 내 얘기해준다. 양수 아니?
아니 어제 양순이 한년도 더 뺏어서 한년도는 진짜로 인자 미친 새끼 팔로 해가 개로 스타일을 분석해보자면 최지원 아니야? 단발머리 아니야 괜찮아 최지원 얘기야 길게 나올 때 주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 그래서 한번 보자고. 자, we might think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대절을요. Our gut is 여기에서 원래 이제 gut 이 instinct라는 거는 원래 본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gut instinct라고 말한 거 보니까 원래 이게 창자고 이런 의미죠. 그래서 내면에 있는 본능이니까 직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감이 It's just an inner feeling. 그냥 내면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대. 즉, a secret interior voice. 즉, 비밀스러운 내적인 목소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답니다. But, 그러나, in fact, 사실은 그것은, 즉, 우리의 직감은 형성됩니다. 뭐에 의해서? A perception of something visible.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것이죠. 볼 수 있는 것에 perception이니까 어떤 인식? 이런 거겠죠. 이런 인식에 의해서 형성된대요. 우리 주변에 있는. Such as, 예를 들어서 a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이라든가 or a visual inconsistency, 시각적인 불일치라든가 이런 거와 같은 우리 주변에서의 볼 수, 이거 표시가 잘못돼 있네. 이걸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이거 표시 이거 좀 바꾸세요.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자면 So fleeting that often we are not even aware we notice it. 여기서 소의 꿈은 나왔죠? 너무 머머해서 머머하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 다시 윗부분에 이어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 그럼 얼굴 표정이라든가 아니면 시각적 불일치와 같은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인지에 형성되는데 그게 너무 flick해서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래서 종종 우리가 심지어 알아차리지조차도 못한대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한 것을. 자, 직독직계 다 했거든요. 뭔 말이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만 보셔도 돼요. 한글만 보셔도 돼요. 내용도 안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직감이라는 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소재겠죠? 직감이라는 거. 자, 직감이라는 게 그저 그냥 내면의 느낌이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대요. 내면의 느낌이다. 직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왜 막 그런 말 있잖아. Sixth sense 뭐 이런 거 있잖아. 육감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다. 이렇게 그냥 취급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직감이라는 거는 뭐다? 보여지는 것의 인식으로 인해서 형성된대요. 볼 수 있는 것에서 형성이 된대. 직감이라는 건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어떤 감각적인 거고 어떤 느낌에 관련된 건데 이게 오히려 볼 수 있는 인식에 의해서 형성이 된답니다. 근데 그 볼 수 있는 게 뭐 얼굴 표정이 됐든 뭐 시각적 불일치가 됐든 뭐 이런 볼 수 있는 것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봤을 때 알아차렸다고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 버려서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약간 이 정도로 그냥 순식간에 확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분명히 보기는 봤지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쨌든 볼 수 있는 무언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인식에 의해 형성이 된대요. 자, 첫 문장이 길게 나왔고 미리 말할게요. 여기가 주제입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 말만 갖고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이 문장을 패러프레이징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패러프레이징 하자면 직감은 결국에 무엇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말하면 간단하죠?
직감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형성된다. 이거예요. 짧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기서 다만 직감에 대해서 설명을 좀 길게 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했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긴 보이는데 너무 휙 하고 지나가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 그 정도가 되는 거고, 직감이라는 건 그냥 내면의 느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내면의 느낌이라는 건 원래는 눈에 볼 수,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직감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좀 더 부연 설명이 뒤에 나올 테니까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think of, 생각한대요, this moment, 이러한 순간을요, as a visual matching game, 그러니까 시각적 연결시키기 게임으로 생각을 한답니다. So, 그래서 a stressed, rushed or tired person,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서두르고 그리고 피곤한 사람이 is more likely to resort, 뭐 할 가능성이 높냐? Resort 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의존할 가능성이 높대요. To 어디에? This visual matching, 이 시각적 연결시키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두 문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앞 문장에서는 이러한 순간을 시각적 연결시키기 게임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순간이란 건 뭐겠습니까? 아까 첫 문장에서 말한 거겠죠. 첫 문장 요 순간이겠죠. 어디 갔냐? 너무 빨리 지나가서 보통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렸음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순간, 됐어요? 이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순간을 시각적 연결시키 게임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시각적 연결시키 게임이라는 말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서두르거나 아니면 피곤한 사람이 여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아직까지도 이 말을 우리가 좀 해석하기는 좀 어렵죠. 좀 더 이어서 볼게요. When they see a situation, 좀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이 어떤 상황을 볼 때요, in front of them, 그들 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볼 때, they quickly match it, 그들은 그것을 빠르게 매칭시킨답니다. To a sea of past experience, 과거의 경험에 바다와, 바다라는 거는 굉장히 과거의 경험에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는 거겠죠. 바다라고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Spread in a mental knowledge bank, 그래서 정신적인 지식 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과거 경험의 바다에 그것을 매칭시킨답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based on a match, 그 연결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이 의미를 지정한대요, to the information in front of them, 그들 앞에 있는 정보에다가 그 의미를 지정해 준답니다. 의미를 부여해 준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잘 봐봐. 직감이라는 건 무엇이다?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해 형성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첫 문장에서. 근데 여기에서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서두르게 되고 그리고 피곤하고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은 이런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이 시각적 연결시키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그래서 좀 구체적인 사례로 뭘 말했습니까? 뭔가 앞에 펼쳐진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을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경향이 있다? 과거에 내가 뭔가를 이제 경험하고 쌓아왔던 그런 지식을 저장해 놓은 내 속에 어떤 기억, 메모리 체계가 있겠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앞에 나와 있는 상황과 연결을 시킨대요. 예를 들어서 뭐 앞에 뭐 어떤 둘이 누군가가 싸우고 있는 상황이 있어. 그 싸우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은 내가 과거에 뭔가 싸우는 상황에 직접 참가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싸우는 상황을 내가 또 봤었거나 뭐 이런 내 과거의 경험과 매칭을 시킨다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그 앞에 벌어지는 상황, 그 앞에 벌어지는 정보에다가 그 의미를 부여한답니다. 아, 얘네는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있나 보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겠죠. 이어서 보자면 the brain then, 그리고 나서 그 뇌는요, sends a signal to the god, 그 창자로 신호를 보내고요, 그리고 그것은 has many hundreds of nerve cells, 수백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답니다. 일단 이어서 볼게요. So,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the visceral feeling we get, 우리가 얻는 본능적 느낌이래요. 어디에서? In the pit of our stomach, 우리의 뱃속에서 우리가 얻는 본능적인 느낌이라는 건. 그리고 the butterflies we feel, 우리가 느끼는 butterfly,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리 저기 뭐야, 그 butterfly in a stomach 하면은요, 이제 되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뱃속에서 나비가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비유적 표현이죠. 긴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느끼는 긴장감은요 are a result of our cognitive processing system. 우리의 인지 처리 체계의 결과랍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글 끝났어. 뭔 내용이냐? 작년 모의고사랑 다르죠. 어렵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주제를 내가 그냥 말을 해주자면 우리의 직감이라는 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인지 처리 체계의 결과라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주제를. 직감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인지 처리 체계의 결과이다. 이거거든요. 직감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느낌이잖아요. 느낌.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직감이라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약간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그러니까 직감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눈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눈치. 눈치. 됐어요? 그럼 이제 꼭 이게 눈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눈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봤을 때 뭔가 너네가 내 아까 본문에도 나왔지만 내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 봤는데 뭔가 안 좋아 보여. 그럼 지금은 내가 뭔가 이렇게 나한테 장난을 치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 뭐예요? 이게 다 직감 아니에요? 직감. 눈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눈치라는 게 생각을 해봐. 6살, 5살 이런 꼬맹이들이 물론 그런 아이들도 이제 눈치를 볼 수도 있겠지만 대여섯 살짜리 애들이랑 니네랑 비교했을 때 눈치가 빠른 건 너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왜 너네일 수밖에 없느냐? 너네는 그동안 그런 상황을 많이 봐왔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 그래서 그때 내가 한번 작년에 얘기했던 건데 작년에 내가 그 우석이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화목토반에서.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자면 우석이가 우리 학원 온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숙제 검사를 하는데 우석아 왜 숙제를 안 했냐 물어보니까 그때 우석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아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자 지금 여기서 웃는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이게 왜?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비 같은 경우는 모를 수 있어. 그게 왜?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나를 1년 동안 겪어본 여러분은 내가 이 말만 해도 알 수 있잖아. 어? 얘 엿됐다. 이걸 딱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이게 뭐야? 직감이잖아. 직감 아니야? 그래서 그때 상황이 어땠다고 했어요. 우석이가 딱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나머지 애들이 다 얘를 쳐다봤죠. 근데 저기 이강희실이었거든. 이강희실 제일 구석자리 지금 상혁이가 앉은 저쯤 자리에 있었어. 우석이가. 근데 왜 숙제를 못했니? 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제히 쳐다봤어요. 이렇게 일제히. 얘 이제 뒤졌다. 잠깐만 지범이랑 이런 애들이 쟤 큰일 났는데? 이런 걸로 쳐다본 거죠. 난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게 뭐야? 직감. 됐어? 근데 이 직감이라는 건 결국에 뭡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그동안 저를 겪으면서 로이쌤 저런 표정일 때는 까치면 안 되겠다 라는 거를요 너무 내가 빠르게 지나가서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인지하지 못하는 인식을 너네가 못했지만 그게 이제 여러 경험을 이제 많이 쌓았잖아요 지난 날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직감이라는 건 뭘 통해서 얻은 거야? 제 표정이 지금 이러니까 지금 저럴 때는 건들면 안 되겠구나. 결국 눈에 보이는 걸 기반으로 직감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이제 뭔 말인지? 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휙 하고 지나간 그런 인지 처리 체계의 결과로서 생긴 게 바로 직감이라는 능력이라고. 됐어? 그러니까 직감이란 건 어찌 보면 뭐야? 경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경험의 결과물. 맞아요? 그 경험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그런 경험의 결과물로서 직감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내미도 이 직감이 생긴 거죠. 내 말투에 따라서 애 행동이 달라지잖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로나 이렇게 부를 때는 기분 좋게 오지만 그러면은 직감. 직감을 딱 얻는 거죠. 아, 이 말투로 플레임으로 아빠가 날 불렀을 때는 이건 혼낸다는 거다. 이게 직감이잖아요. 이 직감이 왜 생겼을까? 경험을 통해서. 됐어?
됐어? 어.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전체에서 말하고자는 건 직감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처리된 눈에 보이는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 이게 바로 직감이라고. 됐죠? 이제 이해 됐지 내용? 오케이. 자, 다음 갑시다. 33번. 한숨 그만 쉬고. 한숨은 내가 쉬고 싶고 오늘 나 5시 퇴근 예약이에요. 야, 내가 이제 그냥 넘어가지니까. 어? 이게 참 이게 재밌어지는 게 뭐냐면요. 이게 참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그 저기 뭐지?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 고1 때는요. 고1 때는 저한테 말 한마디 못해요.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주역고 1학년 애들이 딱 그래요. 근데 이제 고2쯤 돼. 한 1년 겪었잖아 나를. 아, 이 정도 해도 이 새끼가 뭐 그렇게 크게 뭘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각을 잘못 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선을 왔다 갔다 이제 아슬아슬하게 재는 사람들이 있죠. 뭐 준이나 은준이나 뭐 건이나 가온이나 뭐 이런 애들. 아슬아슬하게 이제 선을 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삐바닥으로 이렇게 팍 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제 뒤지는 거지. 이 정도까지는 내가 웃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한 고2쯤, 그러니까 학년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학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를 한 1년 정도 보면은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매번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저를 처음 보는 친구들은요, 저한테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네. 넘어갈게. 자, 33번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첫 문장에 when it comes to 나왔네요. 뭐뭐에 관해서라면. climate, 기후에 관해서라면. in the interior areas of the continent. 그래서 대륙의, 내륙 지역의 기후에 관해서라면. 산은 play a huge role. 큰 역할을 한답니다. 그럼 소재 나왔네요. 산이죠, 산. 그러니까 기후에 있어서 산의 역할이겠네요. 그렇죠? 자, 뭐에 있어서냐? In stopping the flow of moisture. 그러면 그 moisture의 흐름을 멈추는 데 있어서, 수분의 흐름을 멈추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답니다. 주제는요? 사실상. 됐어요? 그러면 산은 내륙 지역에 뭔가 그런 수분을 뭔가 통제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흐름을 막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누가 봐도 한국이죠? 그럼 여기 이제 산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그러면은 이 산맥 자체가 뭔가 이 수분의 흐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바다에서 내륙 지역으로 뭔가 수분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산맥이 이걸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내륙 지방은요, 요 지역은 습도가 어떨까요? 습도가 높을까 낮을까?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산이 차단해 준다고 했으니까. 됐어?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자고. 자, 그래서 a great example of this. 이것의 좋은 예시가 can be seen 뭐뭐로 여겨질 수 있답니다. Along the 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서해안을 따라서 좋은 예시가 보여질 수 있는데요. Air moving from the Pacific Ocean, 태평양에서 toward the land, 육지를 향해 이동하는 공기랍니다. 방금 전에 내가 말한 거랑 똑같은 거죠. 태평양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공기나 동해안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공기나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이 공기가 usually, 일반적으로 has a great deal of moisture in it. 그것 안에, 그 공기 안에 많은 양의 수분을 담고 있겠죠.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바닷가에서 오는 거니까. When this humid air, 이 습한 공기가 moves, 이동할 때요. Across the land, 그 육지를 가로질러 이동할 때. It encounters, 그것은 마주치게 됩니다. The coast range of mountains요. 그래서 그 코스트 산맥을 말하는 거죠. 그 코스트 산맥에 있는 그 산들, 이런 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태백산맥, 소맥산맥 뭐 이런 애들 말하는 거겠죠. 이런 애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as air moves, 그 공기가 상승하면서요, up and over the mountains, 그 산 위로 이동하면서 그것은 to cool 하기를 시작한대요. 식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causes precipitation,
그것은 뭐를 발생시키느냐? 강수를 발생시킨대요. On the windward side of the mountains. 그 산에 풍상측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해석을 보면 풍상측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런 한자어 쓰면 너네 어렵잖아. World라는 게 어떤 쪽으로 이런 뜻이죠. 어떤 방향 쪽으로 이런 거죠. Wind는 바람이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 쪽으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 쪽에 강수를 발생시키게 된답니다. 비 내리는 걸 말하는 거겠죠. 자, once 일단 the air moves down 공기가 내려갈 때쯤이면요. The opposite side of the mountains 그 산의 반대편을 내려갈 때쯤이면 이게 called leeward side라고 불린대요. Leeward side가 풍하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뭐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바닷가가 있고 여기 이제 내륙지방이 있다고 하면요. 공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갈 때 요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자, 이때쯤이면 It has lost a great deal of moisture. 그 공기가 상당한 양의 수분을 잃게 된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강수를 발생시킨다고 했잖아. 강수를 발생시킨다는 건 비 내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럼 비가 내리고 났으니까 물이 빠졌을 거 아니야. 그 내린 만큼. 그렇죠? 그럼 요 지역 이제 처음에 여기에 있을 때랑 여기에 있을 때는 뭡니까? 당연히 이 수분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the air continues. 공기는 계속합니다. 이동하기를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has the even higher Sierra Nevada 어쩌고저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Sierra Nevada 산맥과 또 부딪히게 된답니다. 다음 이어서 the second uplift. 이 두 번째 상승은 또 유발합니다. 산을 지났는데 산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상승이 되는 거죠. 공기가. 이 두 번째 상승은 뭘 유발하느냐. Most of the remaining moisture to fall out of the air. 이렇게 나오네요. 자, 컷은 목적어 투부정사 나왔죠? 얘가 뭐뭐 하도록 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수분의 대부분을요 공기로부터 빠져나가게끔 유발한대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수분이 100만큼 있었어. 근데 한번 지나고 나니까 예를 들어 한 절반 남았어. 50 정도 남았어. 예를 들어서. 근데 산맥을 한번 더 만났으니까 여기서 또 강수가 발생하고 내려나가고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10 뭐 이 정도밖에 안 남게 된다. 뭐 이런 거겠죠. 예를 들자면요. 자, 그래서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에 it reaches the leeward side of the Sierras. 그래서 그 Sierra의 그 약간 풍하측 여기였죠, 여기. 요 풍하측에 그 공기가 도달할 때쯤에는요, 공기가 극도로 건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수분이 다 빠졌으니까. The result 그 결과 대절 이하인데요. 그 네바다 주의 대부분이 is a desert 사막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주 간단합니다. 뭐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건 대부분 원리에 대한 거였어요. 원리에 대한 거. 이런 내용은요 전체 주제로 내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거든요. 전체로 내면요. 결국 뭡니까? 산은 내륙 지역을 건조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근데 중간에 나온 설명들은 뭡니까? 다 부연 설명들 한 거죠. 산맥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강수가 발생해서 이제 뭐야 그 모이스처가 줄어들고 산맥을 지날 때마다 이제 그 모이스처가 줄어든다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은요 제가 봤을 때는 순서류나 아니면 일치류로 내는 게 변형 문제로 내기에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어떤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세부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글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약간 과학적인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나 세부 내용, 결국에는 세부적인 해석 위주로 여러분께서 학습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간단히 보고 34번 갑시다. 요거 하고 끝낼게요. 도표는 이번에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표는 전에도 말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도표를 수업을 해줘야 된다 이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어서요. 그래서 도표는 어차피 그 분석서 통합본에 이제 제가 첨부를 해놨으니까 그거 보고 그냥 직독직해 연습 정도? 그냥 이 정도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34번.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 봅시다. One vivid example. 한 생생한 예시인데요. Of how a market mindset. Market mindset이래요. 시장 사고방식이 어떻게 can transform.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undermine an institution.
어떤 그런 뭐랄까 그 인스티튜션이면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어떤 기관이라고 하긴 좀 뭐한 것 같은데 일단 인스티튜션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시장 사고방식이 어떻게 인스티튜션을 변화시키고 undermine, 훼손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한 생생한 예시가 is given, 주어진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요. 그가 이제 쓴 이제 Predictably Irrational 이라는 책이 있대요. 여기에서 이 인스티튜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훼손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한 예시가 있다는데 일단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he tells the story. 그가 그 이야기를 말해주는데 of a daycare center. daycare center는 어린이집이에요.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that decided to fine parents. 여기서의 fine은 부과하다, 즉 벌금을 내다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던 이스라엘의 한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데요. 그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 who arrived late, 늦게 도착을 했대요. to pick up their children, 그 아이를 데리러 가는 데 있어서 늦게 도착을 했답니다. in the hope, 뭐를 바라면서 that this would discourage them from doing so.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으로부터 이것이 그들을 막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요. 다시 한번 뭔 내용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윗 내용과 조금 연결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요 인스티튜션에 대한 거를 먼저 해석을 좀 봐야겠네요. 여기에서는 관습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네요. 관습 일단 해석을 보면은 자 그러면은 어떻게 시장 사고방식이 이 시장 사고방식이라는 것도 지금 뭔지 몰라요. 내가 봤을 땐 이게 주요 소재거든요. 시장 사고방식. 근데 이 시장 사고방식이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설명을 안 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간 이 시장 사고방식이라는 게 어떻게 관습을 변질시키고 훼손시킬 수 있는지.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여기 첫 문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시장 사고방식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어떤 관습을 변질시키고 훼손시킨대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간 변질시키고 훼손시킨대요. 근데 이 책에서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 다시 한번 부모에게 벌금을 내기로 결정을 했던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모가 뭔 짓을 했냐면은 다시 한번 애를 데리러 늦게 도착한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심했대요. 그런 한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게 뭐냐면 이러한 것이 그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들에게 즉 그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한다는 거 이게 지금 다 대명사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대명사를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이것이 가리키는 건 벌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벌금 부과. 그래서 대리 가리키는 건 부모예요. 부모. 그렇게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부터 늦게 도착 늦게 데리러 온 거죠. 늦게 데리러 온 거. 됐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조금 해석하는 데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모들이 늦게 데리러 오는 것, 늦게 데리러 오는 것으로부터 부모를 막아버리는 거죠. 됐어요? 부모가 늦게 데리러 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이 희망을 가지고 벌금을 부과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벌금을 왜 부과했냐? 일찍 일찍 오라고. 벌금 내기 싫으면 일찍 오겠지 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했대. 됐어요? 그 얘기한 거예요. In fact, 근데 사실은요. The exact opposite happened. 실제로 뭐랍니까? 정반대 일이 발생했답니다. Before the imposition of fines, 벌금의 부과 전에 부모들은요, felt guilty, 죄책감을 느꼈답니다. 아,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네요. About arriving late, 그러니까 늦게 도착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대요. 아, 미안해, 엄마 아빠가 늦었지 이러면서. 근데 그 죄책감이 was effective, 효과적이었어요. In ensuring, 뭘 확실하게 하는 데 있어서 That only a few did so. 그러니까 오로지 소수의 사람만이 did so. 그렇게 하도록 소수의 몇몇만이 그렇게 하도록 확실히 하는 데 있어서 이 죄책감이라는 게 효과적이었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죄책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몇몇 사람만이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했다는 건 뭐야? 늦게 데리러 갔다고. 됐어? 죄책감이 있으니까 애한테 미안하니까 그 어린이집 뭐 그 선생님한테 미안하니까 됐어? 그러니까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제 빨리빨리 이제 가도록 하는 게 이제 효과적으로 됐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었다고.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 오히려 벌금을 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제 죄책감이 덜 들지 않을까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늦게 도착했어. 그래? 돈 낼게. 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안한 마음이 안 드는 거야. 애한테나 그 어린이집 선생님한테나. 왜? 나는 그 내가 미안한 마음을 어떤 현물로서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책감이 들지 않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늦게 가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죄책감이라는 게 원래 되게 큰 어떤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 느낌이 안 들게 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제가 어떤 뭐라고 할까? 죄책감까지는 아닌데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한테 자료를 만들어주는 거 내가 만약 돈을 받는다고 쳐볼게요. 여러분한테 잤어 한 건당 10만원 막 이러면서 내가 만약에 이제 돈을 받는다고 쳐봐. 그러면은 내가 너네한테 야 며칠까지 자료서 만들어줄게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 자료서를 못 만들어줬어. 그러면은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요. 왜? 니네 아직 돈 안 냈으니까. 이래버릴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돈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야 다음 시간까지 자료서 만들어줄게. 그럼 이건 뭐예요? 어떤 나의 책임감? 어떤 약속이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뭐 밤을 새서라도 이날 무조건 뭔가를 세팅을 다 해서 너네한테 뭐 자수서가 됐든 워크업이 됐든 전달을 해줘야겠다. 이건 뭡니까?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거죠. 저한테는요. 이 책임감이 효과적이라고요. 저한테는요. 됐어? 오히려 너네한테 내가 돈 받고 팔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한테는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야. 아니 돈 안 받을게. 자수서 안 만들래. 이래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야. 똑같은 예시예요. 똑같은 예시. Once the fine was introduced. 일단 벌금 제도가 도입되니까 it seems that 대처리아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대처리아가 뭔데요? In the minds of the parents, 그 부모들의 마음 속에 the entire scenario, 전체 시나리오가 was changed, 변화됐답니다. From a social contract to a market one. 그러니까 사회적인 contract, 어떤 사회적인 계약에서요, 시장 계약으로 바뀌었다고. 아, 이제 알 수 있네.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 사고방식이라는 게 뭔지가 우리가 계속 물음표였잖아요. 그러면 시장 사고방식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쉽게 말하면 금전에 관련된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돈으로서 대가를 지불한다? 이런 개념 아닐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돈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지금 시장 사고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회적 계약이었다고요. 사회적 계약. 그러니까 사회적 계약이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약간 뭐 도의적인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도의적인, 모럴한 거예요. 모럴 계약이야. 모럴. 도덕적인, 도의적인 그런 계약이었다고. 아 부모로서 좀 일찍 와야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모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건데. 근데 이거를 돈으로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뀌니까 문제가 오히려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장 사고방식이란 건 어떤 거래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죄책감을 돈 주고 산 거죠. 어찌 보면. 됐어요? 그럼 시장 거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시장 마인드라고 볼 수 있겠죠. Essentially, 근본적으로 they were paying, 그들은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For the center, 그 어린이집에다가. 뭐를요? To look after their children after hours. 방과 후에 그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대요. 됐어? 자, 이 마지막 말은 이제 왜 나왔을까요? 아직 뭐 뒷내용이 더 있겠지만. 일단 요 문장만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요.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이미 시장 사고방, 그러니까 시장 사고방식까지는 아니지만, 시장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죠. 방과 수업을 하니까 방과 수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고. 됐어?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늦게까지 애들을 데리고 있는 거를 고마워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왜? 돈을 지불했으니까요. 간단하죠. 여러분이 똑같은 거야. 똑같아. 준이가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어요? 작년에. 뭐 로이쌤이 귀여운 건 1%밖에 안 된다. 뭐 자기가 99%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그 이유가 뭡니까? 아 학원비를 지불했으니까. 됐어? 이거예요. 뭐 지돈으로 된 건 아니지만. 됐죠? 이게 이제 시장 사고방식인 거야. 돈으로 대가를 지불했잖아. 뭐 물론 준이가 나한테 돈을 준 건 아니에요. 나한테 돈 주는 건 원장님이죠. 어쨌든간 준이의 생각은 뭐야? 아니 난 학원비 냈으니까 이 새끼가 어떻게든 나한테 헌신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죄책감이나 이런 게 들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지각을 해도 어차피 내 돈 내고 지각했다. 내가 결석해도 어차피 내 돈 내고 결석했다. 이런 마인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브 마인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적절한 예시였죠? 네. 다음 내용 볼게요. Some parents. 자, 일부 부모는 생각했어요. 그것이 worth the price. 나왔죠? 값어치를 한다고요. 됐어요? 그 가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the rate of late arrivals. 늦은 도착의 비중이 늘어났답니다. 됐나요? 어. 이미 방과후 수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늦는 거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그 벌금을 낸다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만큼의 시간을 내가 돈 주고 샀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됐어? 이게 시장 사고 방식인 거죠. 시간을 돈 주고 산 거죠. Significantly, 자 중요하게는 what's the center? 일단 그 센터가 abandon the fine, 그 벌금을 버렸을 때, 단념했을 때, 그만뒀을 때 그리고 went back, 다시 돌아갔을 때요 to the previous arrangement,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갔을 때 late arrivals, 뭐랍니까? 그 늦은 도착이 remained, 남게 되었답니다 at the higher, 높은 수준으로요 they had reached during the period of the fine 그 벌금 기간 동안에 그것 그들이 도달했었던 높은 수준 상태에 남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식을 이전으로 돌렸어. 하지만 높은 아 그 이제 늦게 도착하는 그 비중이 낮아지지 않았답니다. 그냥 원래 그 상태로 그 높은 상태로 남아 있게 되었답니다. 됐나요? 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 사고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냥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시장 사고방식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관습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첫 문장 내용이야. 첫 문장. 관습을 훼손시킬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관습이라는 게 뭡니까? 관습이라는 말을 본문에서 뭐라고 했는가? 사회적 계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회적 계약. 또는 우리 본문에 없는 표현으로 말해보자면 암묵적인 사회적 약속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 그냥 비슷한 예시가 이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각할 때마다 1분에 1,000원씩 걷는 거야.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1분에 1,000원씩. 그럼 내가 이걸 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지각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지각을 방지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야 1분당 1,000원씩 걷는다? 그래서 그 모은 돈으로 뭐 할 거냐고? 나 맛있는 거 사 먹을 거야. 이네 안 사줘. 뭐 이러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씩 걷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되게 효과적이겠다. 애들이 돈 안 내려고 어떻게든 지각을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제는 너네가 전에는 지각을 했을 때 내가 도의적인 명분을 내밀면서 야 학생으로서 당연히 지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오히려 여러분한테 효과가 컸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지각해서 내가 돈 내면 되지 뭐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아까 말했듯이 뭐 준이 같은 애가 와갖고 아 그냥 돈 내지 뭐 가지고 아 나 돈 많아 이러면서 뭐 하는 거야. 돈 내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야 너 지각하지 마라. 그럼 이제 준이가 오히려 배짱 내리면서 돈 냈잖아요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네가 돈 내려서 돈 냈잖아. 돈까지 냈는데 왜 지행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갖고 씨가 안 되겠다. 애가 이대로 가다가 준이가 사회생활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우리 벌금 없애자. 근데 어떻게 된다? 똑같이 간다고. 계속 이제 지각을 하게 될 수 있다. 아 물론 준이가 지각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뒤에 있는 예시만 다 쓴 거고요. 준이 지각 안 합니다. 뒷내용은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넘어갈게요. 자, 이해됐죠? 여기서 말하는 시장 사고방식이라는 거. 어떤 돈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34번까지 해봤고 우리 이제 작년 11월 모의고사까지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25번 지문은 제가 워크북에나 이런 걸 넣지도 않았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분석서에 어차피 그 영어랑 해석이랑 다 넣어갖고 그 어차피 학교 시험에서는 만약에 25번을 낼 거라면요 그 내용을 거의 싹 다 갈아엎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근데 그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 갈아엎는 것 자체가 안 갈아엎으면 되게 쉬운 문제가 돼버리고요. 갈아엎는 건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안 나올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 이제 2학년 영어 담당 선생님들이 그래도 혹시라도 그 귀찮음을 감수하고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그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도표 문제는 뭐가 더 높다, 뭐가 더 낮다, 뭐가 몇 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 대부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석만 잘하면 풀 수 있어요. 해석만. 그러니까 한 번쯤 여러분이 분석서 보고 그냥 해석 연습 한번 해보세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체크 좀 해놓고. 그렇죠? 그렇게 그냥 공부하는 게 저는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물론 한 번쯤은 제가 해서 그 한번 짚고 넘어가 주긴 하겠습니다만은 막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아까 나눠드렸던 올해 3월 모의고사 요거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테스트는 제가 계속 말했지만 계속해서 하루에 두 세트 정도씩은 테스트를 볼 거예요. 앞으로 계속요. 그렇기 때문에 야. 여러분이 조금 일찍 오시거나 만약 일찍 오는 게 좀 힘들다 하시면요 네, 뭐 다음날 뭐 오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중간 시간에 뭐 오는 것도 방법이 될 텐데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월금에 오니까 수요일날 온다거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수요일날에는 테스트지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변수들이 좀 있어갖고 되도록이면 그냥 제일 만만한 건 해당 당일에 그냥 일찍 와서 빨리 다 마무리하고 그냥 빨리 가시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의 시간 동안에 요거를 다 끝내야 되는데 이걸 끝낼 수 있을까요? 16개를? 세 번에 5개.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5, 6으로 잠깐만 16 질문이니까 5, 6은 안 될 것 같고요. 6, 5로 해야 될 것 같아요. 6, 5. 왜냐면은 뒷부분이 내용이 길잖아요. 장문 높게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5, 6은 안 될 것 같고 6, 5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요일날에 한 6 질문 정도를 좀 목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운 좋게 일찍 끝났죠. 10시 15분밖에 안 됐어요. 일찍 끝난 거죠. 일찍 끝난 거. 일단 다음번에는 좀 그렇게 하고 그동안 이제 저는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이제 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그 이번 모의고사 도식화는요 우리가 기존에 모의고사 그 교과서든 방식으로는 하지 말고요 그냥 요약 정도만 하죠. 이번에는 도식화를 할 때 한 줄 요약 정도 이 정도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요약문을 작성하려면 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 요약문 정도만 작성해도 충분할 것 같고 요약문은 사실 뭐 원문에도 됐고요 그냥 여러분 그 자서에다가 하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이제 샘플로 보여주자면 이건 이제 고1 애들 거 제가 이제 만든 건데 주역고 1학년 애들 거 요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하단에 제가 주제, 요지, 요약 정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건 거의 다 했어요. 이 작업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도가 끝나는 대로 제가 그리고 그 이제 요약문 한 줄 요약문 여러분이 다 작성 완료되는 대로 다 작성하신 분에 한해서 제가 저 완료된 자료를 이제 드리도록 할 거니까 저거는 이제 무기한 숙제입니다. 무기한 숙제. 그러니까 목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예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보낸 숙제란에다가 그거를 써줄 테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모의고사 전체 지문에 대해서 한 줄 요약문 작성하기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촬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